다음에 의미하는 것은 숨고. 숨고? 아, 의미하는 거. 숨고가 의미하는 거래. 의미해, 의미. 아직 저희 모르거든요? 숨자가 되게 합자 같은 거야, 한문. 합할 때. 아. 근데 고가 한문이 있나? 이런 글자 없지. 약간 발을정 같이 생겼지만. 약간 립 같은. 아. 약간 립 같은. 아, 립. 설립. 네. 아니 근데 이 따옴표가 이게 뭐냐고. 의미가 있는 건가? 따옴표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아, 네네. 한번 하자. 편하게 여기 학생들처럼. 아, 승고 뭐야. 땄다, 승고. 키보드 자판에 승고를 치면 영어로 아~ 바꿨을 때. 어, 처음 칠 수 있어요? 멈춰졌거나 뭐가 진짜 의미하는 거지. T-M-A-R-H. 아닌데,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잠깐만. 잠깐만. 나 여기서 뭐 발견했어요. 아, 네네. 기역자가 원래 이렇게 길지 않잖아. 어, 붙어 있는 게 좀 약간 수상한. 어.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왜 이렇게 길어? 굳이 오 변에 붙을 필요가 없지. 뭐지? 치환되거나 글자로. 어, 잠깐만. 왜? 어, 잠깐만. 왜? 뭐. 아니, 아니. 이, 아니, 그러니까 이 빈 공간 하얀 거를 보고 싶은 거지. 저도 그거 봤는데 그건 없어요. 없어요? 숨 때문에 없어, 숨. 숨이 너무 어렵지. 내가 떠오르는 거 막 계속 우리도 저희도 다 몰라요. 아, 나 근데 이 부담감 알아. 모두가 자기만 보고 어떻게든 풀어내라 이런 부담감 진짜 트라우마 생겨. 아, 아 천천히 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딴 데 보고 있을게. 아, 여기 거리 저기 진짜 기숙사스럽다. 근데 어? 되게 넓은 편이에요. 어, 아니 코 골면 어떡해? 코 골면 이제 적응해야지. 방을 옮기든가. 진짜 우리 남자 기숙사 진짜 신기하다. 알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답을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허. 이거는 근데 국어 수업을 들을 때 도치법이라고. 도치법? 승과 고가 도치되었다고 고승도치라서 승고래요. 승고를 도치해서 고승도치. 고대 와서 엄청 문과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실 도치법에 대해서 아예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다이스 생활관에서 이것만은 내가 좀 우월한 축에 속한다. 아, 우월한 축에 속한다. 어. 저는 주변에 또 교우 관계가 좀 원만하다. 원만하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 어허. 주위에 이제 여학우들이 좀 많이 그래요. 그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네요. 팀워크. 네네네 그죠.